하지 못해. 피곤한데? 아, 얼굴이 피곤한데. 아, 피곤해. 전혀 안 피곤합니다. 오늘 쇼로 봐야 돼서. 어제 입장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답하는 오빠들 아니겠습니까? 저희도 프레스 뭐 없습니까? 이거. 미디어 홍보 팀장 A4 용지에 매직으로 써가지고 할까? 자, 대표님도 지금 바쁘시고 저희가 지금 백스코에 왔습니다. 부산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쇼. 그냥 막무가내로 배만 싸게. 도전? 어? 제가 또 그 운전 경력이 굉장히 자립을 없이라. 저는 부림도 너무 좋아. 캠핑카는 어디다? 화장실에 좀 가야 되겠는데 지릴 것 같아. 가자. 진짜 이거 부가티의 그림을 그리셨다고? 기안84. 이게 그 그때 다 앉아보신 맞아요. 거예요? 이쁘다. 근데 왜 이렇게 작아졌지? 휠베이스가 짧아졌어요. 휠베이스 짧아지고 출력을 이제 마력이랑 톡 올라가고. 안녕하십니까. 답하는 오빠들의 미디어 홍보 팀장. 오늘은 부산 모빌리티 쇼에 저희가 왔습니다. 카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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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. 가본 요 앞에도 가본 M 써 있는 거 봐. 근데 여기서가 최초 공개는 아니잖아요. 그렇죠. 모크닉에서 BMW 모크닉 행사에서 벌써 했죠. 아 너무 이쁜데. 열이 별로 안 받을 거야. 좌석 아니겠지. 그래서 아마 열 전도율이 현저히 낮은. 와, 진짜 무슨 배낭만 해네. 아니 촬영을 어디 갔지? 어디세요? 아 저 BMW로 왔어요. 뭘 그만 어울리세요. 레이싱콜 갔잖아요. 빨리 오세요. 많은 차가 보이네요, 진짜로. 시간 시간을 드리면서 이제 스튜디오에 계신
얘를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나 얘가 너무 좋아. 그때 타봤으니까 되게 괜찮지 않았어요? 얼마나 재밌지. 뭐 물론 스파이더에 비해서 약간의 용도 자체가 다르니까. 이런 그 조립부나 이런 것들 마감 이런 것들이 아 그냥 그 고급스러운 그래서... 맛은 없지. 어 근데 이게 어드벤처 같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막 부수면서 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부수면서 타라고 그래서 고가의 그 파츠들을 쓴 게 아니라 언제든지 빠사지면 그냥 바꿔 끼고 바꿔 끼고 하고 자꾸 셀프 정비하라고 되게 쉽게 돼 있어. SUV 몰딩이 그거로 돼 있잖아. 그냥 생 플라스틱으로. 어. 약간 그런 느낌. 긁힘에요. 도장 긁힘이 없이. 긁힘 긁히는 대로. 아, 휠도 너무 이뻐. 얘가 이제 신형 라이커 랠리. 너무 이뻐. 고강도 휠이더라고. 전 사실 이제 K1600 타잖아요. 네. GT를. 사실 부담스럽거든요. 왜냐면은 그 벽에 주차를 하다가 뭐 사이드 박스 긁힐까봐 뭐 그런 생각. 근데 GS 탈 때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지. 근데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하부에 막 돌이 튀어도 좀 튀는 맛으로 타고 막 좀 막 이런 느낌으로 설사 그래 해서 막 뭔가 빡 빠사지고 해도 다 분리돼서 뭐 요것만 바꿔 끼면 된다든지 파츠별로? 네. 아 아크라폼이 머플러 이것도 너무 좋아. 나 얘들 그냥 파츠들 스윙하면 되게 튼튼해. 확실히 요 라이크 랠리 신형 랠리는 서스가 확실히 편하더라고요. 그 아 이걸 프리로 조절이 되구나. 이건 뭐지? 후진? 어 후진 기어봉이다. 옵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거 원래 기본 아닌데? 아니 진짜 랠리에 타면은 아 대박이다. 야, 이렇게 있구나. 우리는... 원래 이거만 있었잖아 이렇게. 네, 이거를 매뉴얼 상에는 손으로 하라고 돼 있기는 있어요. 근데 이제 너무 머니까, 예, 네, 그냥 발로 이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당기는 거죠. 나는 네버릭을 진짜 한 번은 타보고 싶어요. 안 타보셨어요? 안 타봤죠. 저희 이거 가지고 장안사 뒤에 올라가 봤거든요. 진짜 요만큼 각도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는데 막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야. 느낌? 기분이? 진짜 그 익스트림의 끝판왕은 얘네들이 아닌가 싶어. 나 저 색도 이쁜 것 같아. 저도 이 라인업 중에 저게 이렇게 세대였거든요. 23년도 이렇게. 저 색깔이 제일 예뻐. 아 이뻐. 이 파츠도 있네. 같이 와 진짜 준비 많이 하셨다. 기존에 하시던 부스랑 조금 규모가 다르신 것 같아요. 오. 이게 헬멧이 어디랑 콜라보 한 거지? 아닌가? 되게 이뻐요. 모플러 너무 간지난다 이거 봐봐. 와 씨. 나 요시무라에서도 나왔네. 그래? 야 프록스샷 샥은 폭스죠. 아 매버릭 진짜 한번 타보고 싶다. 진짜 진심. 맨날 봤어요. 이거 한번 언젠가 한번 타보자. 경험해봐야지 얘기를 할 수 있어. 아 난 그 조금 탔는데도 너무 무섭더라. 이 지금 이 복장들 지금 집이 다 있거든요. 지금. 대회 나가실래요? 대회 하잖아요. 그 대회 있어요? 응. 이게? 이거 대회 있어요. ATV? 응. 점프하고 막 레이싱 거의 김천에서 거의 하는데. 아, 진짜로? M3 랠리 이런 것처럼? 그런 것처럼. 클래식카 좋아하죠? 대표님도 좋아하잖아요. 공랭 포르쉐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저는 정말 싫어해요. 왜냐면 이쁜데 감당이 안 되잖아 그거. 진짜 있는 자들 많이 타는. 진짜 이건 근데 더 감당 안 되는 차도. 와 너무 이쁘다 이거 봐봐. 이야 카펫이요. 핸들 봐봐 핸들. 일단 뮤비에 나올 것 같다. 너무 이뻐. 59년식?
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랑했던 핑크 캐딜락이래요. 제네시스 봤냐고요? 아니요. 아 저기를 보고 오시라고 저기를. 컨셉트 가보고 오시고. 컨셉트 가봐. 저기도 보시고. 와 좋네요. 네, 벤티지 벤티지. 저는 우파에서 오셨습니다. 우파. 우파 우파. 우파. 확실히 다릅니다. 말이 막힘이 없잖아요. 대본이 없는데도. 대표님 저희도 저렇게 유튜브를 하시면서 꽃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거 좀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어야 되는 거. 이게 뭐,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블루투스 마이크도 아니고 노래방도 아니고. 비키세요라는데 그걸 우리 맨날 사. 어? 아니 좀 오늘 마상입니다 마상. 자동차 기자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. 도와주십시오. 뭐 어떻게 제가 하면 됩니까? GQ? 아. GQ. 이렇게 편지 좀 살려주십시오. G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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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들이 많이 오시니까 사실 분위기가 좀 좋네요. 저도 옆에 좀 살짝 이렇게 알죠? 배경으로 깔아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답한 오빠들. 안녕하세요. 오빠 TV 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지금. 아, 나오시라. 아, 봐요, 이렇게 되잖아요. 대포 들고 있으면 비키고 하신다고. 뭐 지금 부끄러우셔서 뒷걸음질 치셨다고 했어.